네, 안녕하세요. 아시아스트입니다. 오늘은 벤츠 구형 C클래스가 아시아스트에 내방을 했고요. 고객 차주님이 차를 끌고 오셨는데 시트가 인조 가죽입니다. 내자. 우리가 얘기하는 PU라고 하죠. 다 이렇게 클랙이 나갔습니다. 이렇게 인조 가죽들은 이렇게 듭니다. 여기에 이제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요 밑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요거를 지금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청갈이라고 하셔서 본드로 이렇게 붙여 놓으셨는데, 이렇게 이거는 효과적이지가 않고요. 아시아스트에서 요 시트를 탈거해서 좀 새로 제작을 할 겁니다. 이렇게 하시는 김에 좀 운전석은 너무 심하잖아요. 여기 보세요. 예. 조수석까지 같이 제작을 할 거예요. 이렇게 타공도 찢어지고 그래서 제작을 새로 해서 리폼 작업 후 차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제작해서 끼우는 것까지 완성이 되는 대로 다시 리뷰해 드릴게요. 벤츠 구형 시클 가죽 시트 복원 작업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완성됐습니다. 벤츠 2007년식 C300 2차도 좀 시기 차종이죠.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원판 부분이 다 찢어졌었죠. 여기 부분을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. 여기 옆에까지 제작을 다 한 거예요.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순정 그대로 타시는 것 같고요. 색깔은 좀 이물감이 있습니다.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. 이거는 지금 많이 오래 타셔서 지금 때가 낀 상태고, 이거는 지금 새 가죽을 제작하다 보니 이렇게 지금 새 상품 색깔이 비치는 거고요. 이렇게 색깔이 또 맞는 게 없으니까 이런 거는 좀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. 그 원판 부분이 많이 망가졌었는데 지금 열선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. 똑같이 제작을 해서 고객댁으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. 벤츠 자동차, 수입 자동차 리폼 제작하시면 아시아스트에 문의 주세요. 센터에 요청하시면 이 방석 하나라도 한 80만원 이상 100만원 정도 갈 겁니다. 공인까지. 자, 수입차 전문회사 아시아시트에서 시트 제작, 바닥 리폼 제작 해드렸습니다. 자, 문의 주시고요. 이쁘게 잘 타세요. 내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